굿모닝 데스콜. 광복절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현재 좀 짙은 붉은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보여줬던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 중에서는 가장 짙은 하락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3대 시총 상위 암호화폐는 모두 짙은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상승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락 쪽에 머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네요. 자, 바이낸스를 통해서 실시간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일간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11,456선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 꾸준히 하락하면서 장중 한때 9,928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다시 5자리 숫자로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11,000선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을 필두로 상위권의 암호화폐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2,655억 달러까지 내려왔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여전히 높습니다. 68.2% 기록 중입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암호화폐들 하락 중입니다. 오늘 간간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긴 하지만 아이콘 21% 급등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도 크게 없는 상태인데요.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시장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 현재 OKEX가 24시간 동안 거래량 끌어올리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37위까지 순위를 일단 끌어올렸고요. 24시간 거래량은 65.78% 늘었습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빗썸에서도 일제히 암호화폐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빗썸에서도 33% 급등 연출 중이고요. 자,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1236만원선 기록하면서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리고 국제시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일제히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지만 상승폭은 1%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업비트에서 5.8% 상승 중이네요.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뉴스BTC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1만 달러 가까이 내려가면서 가파른 매도세에 직면해 왔습니다. 많은 분석가와 투자자들이 다시 네 자릿수 가격대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분석가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간 지속적인 손실을 봐왔지만 곧 적당한 규모의 안도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하락 압력이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12,000달러를 돌파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나타난 매도세의 연장선상이다라는 것이 뉴스BTC의 보도인데요.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 이하 지역에서 13,800달러까지 강한 반등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면 현재는 이에 대비해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고요.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죠. 돈 알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가는 9,800선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강세장에서 16달러는 지지해야 된다. 혹은 최소 9,800달러라도 지켜내야 한다. 그게 실패한다면 계속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세장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800달러까지는 올라야 한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여러 국가의 통화 약세였다는 분석 속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위안화 압박도 좀 풀렸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내리고 있다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입니다. 분석가인 조시 레거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3,500명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 절반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던진 거고요. 또 절반은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던져서 지금 반반으로 정확히 예측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 오늘 비트코인이 6% 넘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선방을 하고 있다. 예전과 조금 다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장중한 때 7.2%까지 떨어졌을 때도 이더리움은 1.6% 정도 떨어진 상태였다. 이 기사를 쓴 시점에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 연준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이자율을 내려야 한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주곤 했던 인물인데요. 그 원조는 트럼프가 아니라 론폴이라는 기사입니다. 텍사스 출신의 암호화폐 애호가인 전 상원 의원이 론폴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패드나우라는 반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현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는 트윗 공세로 연준을 공격하는 가운데 론폴은 반 패드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갖게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의 연준이 패드나우 프로젝트에 뛰어들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론폴이 의장을 맡고 있는 캠페인 포 리버티 기구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실시간 결제를 할 수 있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연준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이죠. 론폴은 이어 연준 이사회가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은 민간의 대안을 밀어낼 것이고 소비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하나의 실시간 결제 수단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가에게는 나쁘지만 틀림없이 패드나우를 사용해서 법정화폐 시스템을 암호화폐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줘서 관료들에게는 좋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내놨습니다. CCN은 패드나우는 주류가 기술적 발전으로 기존의 법정화폐 시스템을 보호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암호화폐와 싸우려고 하는 완벽한 사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월마트가 최근 특허 출원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드론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했습니다. 월마트는 올해 1월 블록체인 기반의 복제 드론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요. 무인항공기 블록체인 기반 조정 시스템 특허는 월마트의 디지털 통화 특허 출원서와 같은 날인 8월 1일 발표가 됐습니다. 월마트는 이미 2017년 블록체인 기반 드론 패키지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었고요. 이 특허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드론 식별번호, 비행 높이, 비행 속도, 비행 경로, 배터리 정보, 적재 용량 등의 정보를 다른 드론에 전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드론 간 중간 위치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게 되는데 하지만 특허 출원 자체가 특허를 취득한 것과는 다르죠. 특허 출원은 긴 신청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월마트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은 이달 초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다르지 않은 암호화폐에 대한 특허 출원을 통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코인데스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뭐 이런 대기업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현재 페이스북과 월마트 굉장히 큰 기업에 속하거든요. 페이스북과 월마트가 모두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겠다,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암호화폐의 한 발전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시 관련된 소식입니다. 대시의 라이언 테일러 대표가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행사 기간에 지난 5월에요. 무대에 섰을 때 대시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대시 CEO가 아니라 대시 페이의 CEO인데요. 이 대시 페이의 CEO는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행사 기간인 지난 5월 무대에 섰을 때 대시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화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진술은 대담하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입니다. 2018년에는 베네수엘라 상인의 80%가 대시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통계는 실제 감사 결과 많이 낮아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콘트레라스는 이들은 이번 주 등록업체에 대한 첫 감사를 마칠 예정이다. 대시와 제휴한 유통업체들의 총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지 소식통들은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적은 수의 프로젝트와 상인들만이 실제로 대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거대한 대시 광고판을 카라카스 주요 거리에서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좀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잘 알려진 마케팅 계획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지갑이 통합된 휴대전화를 내놓기까지 했지만 대시의 성적 아르헨티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코인데스크의 기사입니다. 자,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8월 선물은 자,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 넘게 하락하고 있지만 0.42% 하락한 11,122
11,130선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광복절 아침 암호화폐 주요 시황과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광복절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